선서, 우리 다섯 명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정을 배신하지 않고 근조의 비밀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어디에서나 흔히 볼 듯한 학교에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다섯 친구가 있습니다. 누워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 친구 신타로, 그리고 왠지 한국에선 본 적이 없지만 일본에서만 서식한다고 하는 희귀종, 아침에 소꿉친구를 깨워주러 오는 계열의 츠바키, 혹시 향긋한 순의 냄새를 맡으신 분들께는 실망스럽겠지만 누가 같이 간대? 어차피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남친 츠바키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소꿉친구를 깨우러 오는 여자아이 계열인가 보네요. 그런 신타로의 또 다른 친구는, 또 나타났다. 일본에서만 서식한다는 희귀종, 수업시간에 옥상에서 책 덮고 한숨 때리는 남자아이, 뭔가 세상에 반항아 같이 보이는 두 사람은 운동장에 모여 진행되는 학생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네들도 학생인데.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칸자키입니다. 칸자키 아키라, 서글서글한 외모의 학생회장 이지만 교장선생님이 안내하라고 한 학예 자율학습을 대놓고 쌩까고 이 청춘의 귀중한 한때를 소중한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 유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보다 학생이 더 좋아하는 타입인가 보네요. 츠바키가 선택할 만해. 신타로에게는 사랑의 라이벌과 같은 존재 인 줄 알았는데 얘도 사실 친구입니다. 넌 내 히어로야. 그날 이후로 줄고 누가 봐도 저쪽이 히어로같이 보이는데 내가 히어로라고? 무슨 소리야, 진짜 히어로는 너인데 아키라. 그렇기 때문에 츠바키가 널 선택한 거고. 뜨거운 삼각관계네요. 심지어는 학내에서 묘하게 취급이 안 좋은 츠바키를 위해서 대신 쌈박질도 해주면서 이래저래 사랑의 바보 냄새를 풍기는 신타로. 그런 신타로를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여자아이 하루카. 아까 신타로가 츠바키를 위해서 싸우더라. 오늘 밤 만났을 때 꼭 고맙다고 말해. 신타로의 친구 4명, 츠바키, 류, 아키라, 하루카. 뭔가 접점이라고는 하나 없어 보이는 이들이 어째서 친구 관계로 지내는 걸까요? 이 다섯 사람은 늘 이맘때가 되면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동굴로 향해서 함께 삽으로 땅을 판 뒤, 5년 전 오늘 우린 사람을 죽였다. 다섯 명이서 죽이고 다섯 명이서 시체를 파묻었다. 그 다섯 명의 그 접점이란 5년 전 함께 사람 하나를 죽인 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암매장시킨 것. 우리 다섯 명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정을 배신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고 이 어두운 구멍 속에 파묻은 큰 죄의 비밀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지기들이 봐도 상당히 유치한 의식 같지만 그들의 죄를 우정이란 이름으로 바꿔주는 중요한 결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이 굳이 축제 기간에 이렇게 모여서 자신들이 매장하는 시체를 확인하는 이유도, 축제 기간이라면 이들이 모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같이 산에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 하지만 이들의 맹세와 비밀은 위태위태합니다. 가끔씩 동창 중 하나가 그들의 행방을 묻기도 하고, 류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자신이 죽인 남자가 꿈에 자꾸 나온다며 불안해질 때마다 그곳에 서서 이 작자는 이 안에 잠들어 있다 라며 스스로를 달래곤 한다고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신타로의 졸업사진에 써 있는 칸자키 아키라를 조심해. 누가 와서 쓰고 간 것인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쓴 기억은 더더욱 없는 이 메시지. 신타로는 아키라를 의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날 아키라는 친구 넷을 그 자리로 불러모읍니다.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아키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는 이 동네 자치회의 회장인데요, 그 아저씨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산의 부지가 골프장 부지로 포함된 듯 하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땅을 파헤치면 분명 시체가 발견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체를 이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시체가 없어. 그리고 시체가 있어야 할 곳에 떨어져 있는 정체불명의 핸드폰. 살인자 제군들 만나서 반가워. 칸자키 아키라, 토요시마 츠바키, 나가세 하루카, 니마이도 류, 너희들의 소중한 비밀은 내가 맡아놨다. 휴대폰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는 이 다섯 명을 어떤 곳으로 향하게 만들고, 그가 지정한 장소는 허름한 한 맨션,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시체. 다시금 울리는 전화벨,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정체불명의 남자의 요구는 그 시체 좀 토막내줄래? 뭐 거절할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살인자라지만 인간의 몸을 토막내라니. 난 잡히는 거 싫어. 그러니까 할 거야. 그래요,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들은 정체불명의 목소리를 따라 그가 시키는 미션을 하게 됩니다. 웃음이 야해 작가의 뼈가 썩을 때까지. 이 작품은 스릴러 작품의 형식을 따릅니다. 물론 스릴러라고 하는 게 그냥 스릴만 느껴지면 스릴러라서 애매한 분류긴 하지만, 저는 스릴러를 굳이 따지자면 둘로 분류하겠어요. 하나는 주인공이 딱히 악역까지는 아닌 상태로 자신을 위협하는 무언가를 추적하고 찾아나가는 작품입니다. 한국 영화 추격자 같은 작품이 딱 그런 작품이죠. 물론 주인공이 막 선한 인물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대로 주인공이 악역이거나 그에 준하고 그 악을 어떤 질서로부터 숨기거나 혹은 자신보다 더 큰 악에게 단죄당하지 않기 위해 백방으로 사투를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끝까지 간다가 있겠죠. 이 작품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끝까지 간다. 뭐 어쨌든 이 작품 뼈가 썩을 때까지 역시 스릴러나 미스터리 장르의 장르적 쾌감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본 만화 특유의 과장된 캐릭터성을 중심으로 순수하게 재미와 몰입감만으로 꽤 괜찮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클리셰적이라서 빤하기도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방금 제가 말한 3화까지만 봐도 7권에서 누가 흑막일지 예측이 되는 수준이라서 미스터리나 스릴러 매니아 분들께는 약간 거기서 거기인 작품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장르적 쾌감을 제외하고도 이 작품성은 꽤 괜찮
특수한 논의 포인트와 눈여겨볼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사람을 얼마나 결속시켜주느냐예요. 가령 제가 반년 전 종교 특집에서 리뷰한 이끼에서도 가볍게 언급하고 넘겼던 테마인데, 이끼의 등장인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지연도 혈연도 아니고 코리안 트랜디셔널 이모션 정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들 죄와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졌고 서로 자신의 죄와 과거를 서로에게 밝히며 서로를 배신할 수 없는 뜨거운 결속력을 만들죠. 이끼가 굉장히 종교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스도교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마을의 형성에 죄와 고백이 들어갔다는 점은 마치 원죄와 신앙 고백을 은유한 듯 보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인간에게 원죄가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았음을 아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없는 죄악을 만들어서 심어준다 라고 비판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내세워서 그를 제단에 바쳐서 죄사함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죄를 그렇게 씻을 수가 있는가? 이건 오히려 기독교도들 중에서 헌신적인 분들이 많이 제기하는 의문점이에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고백하는 대목에서 그의 희생은 아름답지만 우리는 그의 희생을 받아 마땅한가? 라는 자기 비판적 신앙인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뼈가 썩을 때까지에서 등장하는 이 다섯 명의 친구들도 똑같은 루트를 탑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결속시키지만 동시에 그들 내부에서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스스로의 결속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상대의 배신을 염두에 두게 만듭니다. 외부의 적이 내부의 결속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깥에 적이 있는 상황이라면 분노 같은 감정으로 자기 비판을 할 겨를이 없어지고 그 상대를 없애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되지만, 그 적이 죽고 뼈가 되어 썩어 문드러지는 그 순간부터 적이 아닌 공동의 죄악이 그 집단의 결속을 견인하지만, 공동의 죄악은 분노보다 후회나 죄책감으로 산화되기 때문에 그 결속은 서서히 깨지기 마련입니다. 이 말로 미뤄볼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결국 내부에서 결속이 깨지는 작품이고 서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물론 작중에서는 외부의 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에는 내부의 의심을 접어둡니다만, 칸자키 아키라를 조심해 라는 글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사라졌다 라는 두려움과 외부의 상대가 그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분노 때문에 아키라에 대한 의심이나 그 글씨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내려놓고, 한동안 저 더 지니어스 붕대맨 같은 인간이 시키는 미션이나 수행하고 살다가 결국 중간쯤에 칸자키 아키라가 죽고 그것도 얘네 4명의 손으로 해체까지 마무리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 붕대맨이 사라져주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가 이 작품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같은 죄를 지고 있던 아이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큰 충격과 더 큰 죄책감으로 와닿게 되고, 심지어는 그 아이에게 몹쓸 짓까지 했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자수를 하고 싶어진다든지 자신도 아키라와 같이 죽어야 된다든지, 하나의 죄로 인한 결속은 점점 박살이 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군상극이 이 작품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성욕, 리비도와 죄악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초반에서도 암시되듯이 꽤 얼기설기 복잡한 애정관계도가 있습니다. 류는 하루카를 사랑하고 하루카는 주인공인 신타로를 사랑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나름 상관관계인데 저기는 비교적 곁다리인 부분이라 내버려두고, 주인공인 신타로 그리고 서브주연급인 츠바키, 이 두 사람의 감정선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신타로와 츠바키는 그들 사이의 살인을 주도적으로 행한 존재인 동시에 신타로는 이 살인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명이 죽인 사람이 신타로 아빠거든요. 신타로와 츠바키의 사랑에 대한 관념은 죄책감과 함께 일그러져서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신타로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을 뿐더러 자신에게는 사랑을 할 자격이 없다는 묘한 자기비하가 맴돌고 있고, 츠바키는 반대로 사랑과 뜻을 이 집단의 결속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칸자키 아키라가 자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츠바키는 아키라의 여자친구가 되어서 그에 자수하겠다는 생각을 막아세우고, 신타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인 츠바키의 그 짓거리를 보고는 그걸 똑같이 배워서 하루카가 자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 하루카를 안으면서 자수를 못하게 막습니다. 난리도 아니다 그죠? 여기서 핵심은 신타로는 하루카를 사랑하지 않고 츠바키도 아키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신타로와 츠바키가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있죠. 하는 행동이 처음엔 정반대였다가 나중에는 신타로가 츠바키 행동을 흡수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의 방식이 일종의 자학적 행동, 나는 죄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자격이 없지만 나를 믿고 따라가는 친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마음을 희생해서라도 바쳐야 돼 라는 죄책감에 얼룩진 자학적 행동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성욕, 사랑, 애정, 죄책감, 책임감이 모두 뒤섞이면서 그 안에서 복잡 미묘한 병리적 심리가 형성된 것이죠. 과장되고 서브컬처적인 캐릭터성을 가졌지만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작품과 비교해도 설득력이 높고 흡입력이 강한 심리 묘사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작품에서는 상업적인 이유와 예술적인 이유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야한 시츄에이션이나 리비도를 자극하는 대사, 상황 등이 많이 연출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도 작품을 본능적으로 보게 만드는 상업적인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후반에는 죄책감 증폭 장치의 역할로 더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신타로가 이런 상황에서도 츠바키에게 욕망을 느낀다거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 이후에 여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과 죄책감을 더 불어넣기도 하고, 지심도 아닌 상대를 달래기 위한 관계라든지 심지어 자기 친구인 류가 좋아하는 여자를 대상으로 빤히 감정이 어떻게 오가는지 아는데 순간적인 본능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이나 죄책감으로 인한 것들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등의 그런 이래저래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엉망진창의 감정으로 내몰아버리기 위해서 이 작품에서는 애정과 리비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를 띕니다. 결국 작품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죄는 결코 떨쳐낼 수 없고 영원히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내용은 솔직히 후반부에 몇 쪽에서나 나오는 거고 독자가 이 작품에서 주로 즐기게 되는
부분은 죄에 구속당하는 듯한 부자유스러운 감각, 공동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 본능적인 자신의 모습을 자학하는 죄책감 등의 찝찝하기 그지없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말부가 조금 더 이상한 게 죄는 떨쳐낼 수 없고 짊어지며 살아야 돼요 라는 것을 등장인물이 깨달은 듯 보이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는 죄를 짊어지기는커녕 묘하게 후련해 보이는 것을 보면 사실 저 말 한마디로 죄책감 반에 팽개친 거 아니야? 싶어서 배사랑 묘사가 좀 콩짝이 잘 안 맞아요. 오히려 그런 주제의식은 앞부분에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의식이 치는만은 깨닫지 못한 친구들에게서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결말을 보기 위해서나 혹은 흑막, 진범을 찾기 위해서 보는 그런 작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스릴러나 미스테리의 장르적 쾌감으로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게 되겠지만 제 채널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끈적끈적하고 찝찝하기 그지없는 기분을 더더욱 즐기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라는 것은 남의 일을 대리 체험할 때 제일 즐거울지 몰라요. 그럼 비슷한 테마로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